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 낮방송인데 오늘 먹어볼 거는요, 샌드위치. 네, 샌드위치를 먹어볼 겁니다. 보니까는 재료가 뭐 이런 거 있더라고, 냉장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크림치즈, 필라델피아, 그리고 뭐 치즈, 슬라이스 햄, 팽이버섯, 계란. 그리고 어제 우리 빼빼를 만들고 남았던 요, 쓰고 남은 식빵, 레몬 살짝 넣어줄 거고, 마요네즈는 뭐 샌드위치의 기본이니까. 예? 자, 일단 빵은 살짝 건조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큼직한 팬에다가 천천히 이제. 솔직히 샌드위치에는 3단이죠. 그죠? 2단은 너무 슬림하고 구려버리니까, 예, 3단으로. 빵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약한 불에서 굽는 걸로 하고, 이제 빵은 일단 건조를 시켜주는 거죠. 샌드위치 생명은 이 빵을 어떻게 맛있게 건조시키느냐 이거거든. 팽이버섯은 그냥 볶아가지고 그냥 얹을 거예요. 그냥 한 층에다가. 빵은 한쪽에서 굽도록 하고, 우린 여기서 다른 걸 조리합시다. 들어갈 게꽤 많으니까. 팽이버섯은요, 딱히 뭐할게 없어. 그냥 소금 후추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해서 버섯 그냥 넣어버려. 여기에 소금 살짝. 소금 둘러주면 이게 수분이 나오거든. 그러면서 맛있게 볶아줘요. 올리브유 살짝 둘러주죠. 조금만. 진짜 조금만. 조금이죠. 그리고 후추 살짝. 이 상태에서 말을 살짝 딱 한번 보면 맛있어. 자, 버섯 한쪽에 딱 해서 놔둘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에그 프라이 육류 살짝. 불 너무 세죠? 소리 보소. 자, 빵 2장 완성됐어. 요거는 요렇게 딱 태워서 뜨거운 걸 식히도록 할게요. 나머지 2장. 3장 더 구워야죠? 아, 4장 더 구워야지. 또빵 굽고, 한쪽에서는 계란을. 이게 빵 사이즈를 대충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요래가지고 말이죠. 살짝 뒤집어주면 노른자를 터치지 않고서 구울 수가 있다라는 거. 넥스트. 아, 뜨거. 아, 뜨거웠어. 자, 빵. 아우, 빵!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빵. 빵빵. 이 겹쳐져 있으면요, 건조가 안 돼서 빵이 다시 눅눅해져. 구운 게 의미가 없어져요. 오케이, 그리고 햄 구워야죠, 햄. 한번 딱 구워줘. 유통기한이 지났으니까 살짝 구워주시는 게 좋아요. 아, 구웠습니다. 어우, 씨. 이렇게 나와봐, 한쪽에. 자, 또 구워. 자, 이제 중요한 거뭐 남았죠? 레몬 마요네즈가 남았습니다. 레몬 마요네즈. 자, 여기다가 레몬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게 치즈 그레이터거든요. 치즈 막 이렇게 갈아 쓰는 건데, 여기다가 레몬 껍질을
돌려가면서 딱 해주시면 너무 많이 안 해도 돼. 적당히 이렇게 싹 내려주시고 이쪽에서 레몬을, 레몬이 지금 겉표면에 이렇게 피를 썼기 때문에 살짝 흠집이 나 있죠? 상관없어요. 똑같이 반 딱 썰어주시고 레몬즙 약 한 스푼 정도만 들어가게. 오케이. 그리고 마요네즈, 마요네즈 듬뿍. 그리고 슈가, 슈가, 설탕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그리고 약간의 후추. 오케이. 잘 섞어주시면 레몬 마요네즈. 좋아. 자, 이제 빵도 색깔 잘난 부분 이렇게 밑바닥으로 깔아주고 여기다가 레몬 마요네즈를 발라주는 거죠. 자, 숟가락을 이렇게 뜨지 말고 뒤집어서 뜨세요. 뒤집어서. 그러면 뭐 빵 카리고 나바르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를 수 있어요. 이렇게. 꿀팁. 여기다가 재료를 하나씩 넣는 거지. 일단은 햄 하나 센터에다 딱 깔아주고요. 아니다, 센터 말고 테두리 쪽에. 그리고 버섯. 버섯을 얇게 싹 펴주세요. 딱 여기 세팅을 하죠. 그리고 나서 두장을 또 빼요. 여기다가는 크림치즈. 치즈 바른 빵을 또 한 장씩 얹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강 치즈도. 햄. 아까 놨던 방향에, 아까 이쪽에 놨죠? 이쪽에다가 놓고 계란 센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레몬 마요네즈를 발라주는 거예요. 마지막 장이니까. 그래갖고 덮어주세요. 여기 얇게. 자, 이래갖고 살짝 대각선으로다가 썰어주시면 딱 요라고 담아주면 샌드위치. 자, 요 레몬을 일단 여기다 쭉 짜줍니다. C 들어가도요 상관없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손에 하나도 안 묻어요. 벽에다가 딱 대고 그냥 눌러버리는 거야. 그리고 손에 하나도 안 묻고 짤 수가 있어. 그리고 사이다 한 캔 여기다가 팍팍팍 부어주면 이게 레모네이드예요. 그냥 자, 일단은 딱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면 장난 없죠. 그냥 말이 안 나오죠. 대박입니다. 그냥 말도 안 된다 진짜. 버섯이
버섯이 대박이었어 진짜. 이거를 좀 먹어볼게요. 매운애죠. 상큼해. 딱 이렇게 다음 조각.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응? 크림치즈, 응? 체다치즈, 햄, 계란,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개인적으로 묵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팽이버섯 괜찮아요. 근데 이제 깔끔한 거 좋아하시면 야채가 낫지.